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00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미타불공기도 일자수림관진원, 유해진원, 운심공양진원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법요집 465페이지 아미타부처님의 예참, 또 보공양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또 참회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참인데요. 지심정래 공향 극락도사 아미타하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흥락으로 인도하는 스승이신 아미타 여래불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래 공양 좌우 저 관음세지 양대보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좌후보처 관음세지 양대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래 공양 일체청정 대중 보살마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일체 청정 바다 같은 근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유월아미타불광림도량 수차공양 원고홍법계제중생 자타하힐시성불도 오제권하홈나니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이도량에 강림하여 공양들을 받으시고 헌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시선으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구람이 없이 진지한 그러한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때때로 우리가 향하는 걸음걸음이 지쳐 쓰러질 것만 같기도 하지만 그 길이 정녕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면은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의지로 또다시 용기를 내어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불씨를 피워서 닥친 역경과 시련들까지도 모두 성공과 행복의 불꽃으로 희망을 살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녀보면서요. 다음은 이제 널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진언인데요.
도공양지는 엄마하나하삼바바바라홈 반드시 지금부터 금강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아, 금강과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불에 타지도 않고 불에 떠내려가지도 또 무너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본성의 지혜를 뜻하는 것인데요. 어리석은 무명 중생들은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을 모르고 하루 종일 바쁘고 바쁘게 염불하고 예불하나니 마땅히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만들지 마라. 이 마음에는 따로 부처는 없다는 이치를 알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참회하는 예참, 또 풍성한 공양 올리는 보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필해 진경 미증 마요 금일 분명 수부석이니라나. 예전에는 떼낀 거울 미처 닦지 못하였는데 오늘에서야 분명히 닦아내었느니라. 맑고 청량한 마음 지니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10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